쇼케이스 날입니다. 쇼케이스 날이라고요? 벌린다 운 저희가 저번 쇼케이스 때는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신나게 했었는데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만 하는 바람에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기약하면 감지런가 봐. 긁어줘. 아니 여기 아니야. 좀 긁어줘. 좀 긁어줘. 아니 우리 시작 좀 하죠. 버니가 제가 그런 말이 맞아 봤어요. 맞아 맞아 슈퍼에서 하는데 맞아 맞아 화장 안 지고 씻고 안 씻었던 맞아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 얼굴 보고 나면 아 얼굴 왜 자꾸 뭐가 나는 맞아, 거야 이러는데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맞아 맞아 약간 그런 거 아닐까? 게임을 할 때 아 이게 왜 죽어 이거랑 비슷하니까 이게 왜 죽어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? 맞아, 그건 무슨 비는 아! 아니 그거는 그건 우리가 실수한게 아니라 우리 잘, 우린 잘했잖아. 아 그치 그랬는데 아! 나와 이 조그만 게 그냥 약간 그런 비유가 아! 게임으로 치자. 쟤도 안 씻어 쟤도 아, 뭐라고? 아 지켜줘 비밀 약간 비밀이라니 진짜 저 신기한 별명이 생겼어요. 돼지인데 기분 좋은 별명 돼지밥? 아 아니 왜 맛있잖아 선생 형이 양쪽에 복주머니 달고 다니는데 복주머니라고 했어. 우리 젖살이라고 하자. 밥 먹으라 그러지? 별로 안 쪘어. 많이 쪘어. 거지지 않는 밤. 드디어 두 번째 보너스 레이저 쇼케이스 컴백 쇼케이스 대본 리딩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데요. 네, 굉장히 설레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발 올리지 마. 운동화야. 어머 세상에. 시원이가 키가 크긴 컸는데 마법이 살짝 있죠. 아니 이거는 진짜 레어. 이건 아무것도 봐봐. 제가 투문 하트를 만들었어요. 우리 투문님들 표현한 거잖아요. 양쪽 다 만들어서 5.5? 아 이거 비주얼인가 봐. 아 가야 돼. 네 뭐야 보고 싶은데? 같이 가요. 태국 한국 여기 그걸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좁게는 옆쪽은 원래대로 오직 남은 건 꼭 허뿐이야 보낼 순 없어 어두운 밤하늘 별을 들고 네가 그리워 내 주님을 1, 2, 3, 4, 5, 6, 7, 8 뜨거웠던 태양이 지고 간다 영원할 것 같았던 순간들 망이야? 그 아레프 감독님들 누가 누군지 아시죠? 네. 아레프 감독님들 누가 누군지 네, 챔피언십 우리 누구야? 그 거기 네임택 주영아 네임택 받았니? 예 전달했습니다. 오케이 네임택 네임택을 붙여놔도 될 것 같은데? 아예? 여기는 네임택 꺾어놓은 거 같은데? 네임택을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. 자 몇 번에 갈게요. 네. 네.
전체가 다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학생들 또 소영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저희가 또 컴백은 처음이라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들고 떨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와마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처음 해보는 게 생겼어요. 저번에는 데뷔였는데 이번엔 컴백을 처음 해봐가지고. 어, 컴백 처음 했다고 왜?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... 컴백은 처음이라. 다음에는 아 저희가 3집은 처음이라 뭔가 이미 노래가 다 제 핸드폰에 있지만 부럽죠? 그래도 음원사이트도 듣고 싶어요. 저는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데이터. 그래서 스트리밍 할 수 있어요. 서현 선배님께서 MC를 봐주셨는데 진짜 뭔가 라디오 하는 느낌으로 되게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 눈사람. 정말 감사합니다 서현 선배님.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아 네네 감사합니다.